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 속에서도 봄을 알리는 벚꽃은 경기도청을 화사하게 수놓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도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지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연분홍빛 벚꽃이 앞다퉈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고운 벚꽃눈이 곧 쏟아질 듯 흐드러지게 곳곳에 피어 자태를 뽐냅니다. 가족과 또 친구와 함께 발길 닿는 곳마다 봄날의 추억을 카메라에 담는데 모두 한창입니다. 행복하지요. 벚꽃이 완전 천사같이 좋아요. 마음까지 새하얗게 수놓은 벚꽃축제. 올해는 4월 19일부터 3일간 경기도청 일대를 장식합니다. 축제에 맞춰 도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놀이와 학습까지 할 수 있어 특히 봄나들이에 이만한 곳이 없을 듯합니다. 축제는 오는 토요일 절정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그 행사는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그 행사로서 보고 듣고 즐기는 그런 도민 화합의 장을 저희가 준비하고 벚꽃 축제가 끝나면 다음 주 주말에는 고향 꽃박람회를 비롯해 대부도 튤립 축제 등 경기도 내 곳곳에서 여러 꽃 축제가 도민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진뉴스 플러스 최지연입니다.